너 이럴 거면 왜 나왔어? 나랑 대화하기 싫지? 진짜 아니야, 아니야. 진짜 맞는 수가 있어? 환영합니다. 안녕. 앉아요? 아니요. 서요? 방에 일단 그냥 계세요. 방에 가요? 네. 열받는 게. 알겠습니다. 걔 도대체 뭐예요? 자,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볼까? 오, 언제? 아니, 눈이 없어요. 눈을 왜 이렇게 가리시지? 우원재? 아, 뭐 해주지? 우엉? 우엉? 우엉조림? 아, 이게 목에 있는 가시 타투 느낌이네. 우원재 오빠는 약간 단호한 느낌이 있으므로 단호박? 단호박을 열받게 하자. 와, 아, 훈제 오리 단호박 찜을 해주면 돼. 우엉재님, 나와주세요. 네. 빨리 나와주세요. 네네네. 네, 네. 아니, 오빠는 네. 텐션이란 게 있어요? 나름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아, 진짜 어렵네. 네, 괜찮아요. 아, 네, 내가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괜찮아요. 네. 여기 룰이 있어요. 룰이 저희 반말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래. 내가 오늘 오빠한테 해줄 요리는 훈제 오리 단호박 찜이야. 왠 줄 알아? 뭔데? 오빠는 약간 단호한 스타일이야. 너 말투가 원래 그래? 왜 이렇게 열받냐? 열받지. 그래서 그 단호박을 내가 쪄버릴 거야. 알았어. 그딴 리액션 해주시면은 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배고프지? 적당히. 적당히 고프다고? 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래? 그럼 왜 왔어? 여기 요리조리야. 풍성하게 오늘 살린다고. 조금만 해줘, 조금만.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이제 요리해줄게. 화이팅. 뭘 봐. 짜증나. 아, 이렇게 기분 나쁜 게스트는 처음이에요. 쳐다만 보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기분 나쁜 MC는 처음이네. 원래 이런 건가? 작가님 그냥 이거 없던 일로 하고 다른 분 섭외해서 4화 다시 찍을 수 있을까요? 파프리카 좋아해? 아니, 안 좋아해. 그럼 좋아하는 게 뭐야? 감자? 아, 감자 좋아해? 응. 양파 좋아해? 아니. 그래? 난 좋아하거든. 아니, 웃겨? 아니, 안 좋아. 안 좋아해서. 넌 늘 이런 식이야. 오늘 처음 봤잖아. 너 오빠 여기 뭐 묻은 거야? 아, 피어싱. 아, 피어싱이야? 잡아봐도 돼? 아, 미안 미안 안 돼. 아, 그거 안 돼? 울어? 어, 눈물 나네. 원래 성격이 그래? 뭐가? 감을 못 잡겠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난 노래하는 사람이고 오늘은 셰프님이야. 아, 오빠는 원래 그래? 그래, 원래 성격이 원래 그래? 뭐 어떤데? 막 들끓어 막 사람이. 그래? 어. 아니, 나름 나 괜찮은데 성격? 그래? 응. 이제 10분을 짜야 되는데 관건에 10분이 이제 나왔거든. 그 시간 동안 재밌게 한번 얘기해볼 건데. 어. 그 친구 있지? 지금 친구 있지? 친구들도 다 조용해? 나 다 조용한 것 같은데. 아, 그래? 힘드네. 짠! 와. 진짜 풍성하지? 고마워. 진짜 많다. 다 안 먹어도 되고 먹고 싶은 만큼만 먹어도 돼. 응. 근데 여기 나온 게스트 중에 남긴 사람 없었어. 일단 먹는 법을 좀 알려줄게. 호박을 자른다. 난 오리랑 안에 있는 거랑 같이 먹는다. 시작. 그렇게 크게 먹어? 좀 무리한 것 같은데? 맛있어. 시뻘개졌어? 혈압 올라? 몸이 안 좋지. 왜 울어? 안 울어. 건조증. 건조증이야? 응, 건조증. 그러면 본인이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시크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매력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시크하진 않은 것 같고 귀여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셋 중에 한 개 골라봐. 아, 골라야 돼? 응. 귀여운 스타일이 아니야? 좀 더 당당하게 말해줄래? 전혀 당당하지 못한 질문인데. 한번 이렇게 해봐. 1번 귀여운 스타일. 아, 해보라고? 어. 1번 귀여운 스타일. 네, 편집해주실 거야. 귀여운 스타일.
너 이럴 거면 왜 나왔어? 나랑 대화하기 싫지?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응, 그건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대화를 하면은 너무 진지해진다 그래가지고. 난 진지해. 그렇구나. 응. 자꾸 뭘 봐! 말할 것 같아서. 할 말을 하던가, 쳐다보질 말던가. 아, 안 쳐다볼게. 알았어. 굿! 여기 나온 거 있잖아. 후회돼? 응, 아니야. 근데 집에 가고 싶지? 응. 오해하지 말고. 집을 좋아해서. 집돌이야? 엄청 집돌이지. 그럼 뭐해 집에서? 작업하고 고양이 보고. 너는 뭐해? 거울 보면서 춤도 추고. 그럼... 무슨 춤을 추는데? 섹시댄스도 추고. 웃겨? 추고. 주로 섹시댄스 많이 추고. 나머지 약간 프리스타일? 언제 너도 요즘에 수우파 보면서 춤춘다면서. 필 받는다면서. 너 필 왔잖아. 아 우더라. 무슨 춤 췄어? 컴백홈? 컴백홈 쳤어? 안 쳤어. 뭐야? 아니 하나 말하라는 눈빛이길래. 그리고 또 텔미 쳤어 안 쳤어? 텔미? 텔미 쳤지? 쳤지. 한번 쳐볼까 지금? 아니 괜찮아. 나 준비됐는데. 아 그럼 한번 보여줄래? 같이 아니 까먹었어. 까먹었어? 알려줘? 아니 난 즐긴 녀석이야. 뭐라고? 나 즐기는 녀석이야. 아 즐기는 녀석? 아 파이팅. 근데 왜 안 먹어? 아 먹을게. 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 먹으면서 얘기하잖아. 그게 되는구나. 어. 오케이. 미안. 진짜 맞는 수가 있어? 배부르다. 위가 거의 햄스터만 하네. 아니 나 진짜 싸갈게. 어, 포장식 점이야? 많이 못 먹어서 그렇지 맛있어. 많이 못 먹은 수준이 아니라 새 거야, 새 거. 더 먹어볼게. 어. 아, 억지로 안 먹어도 돼. 그럼 이제 조리 타임으로 넘어갈 건데. 넘어가자. 와. 와, 한층 밝아진 모습이 보기가 너무 좋아. 더 편해졌어. 어. 저희 조리 타임에서 제 꿀주를. 아, 술? 꿀주를 오케이. 말아줄 건데. 꿀을 넣는다. 술을 넣는다. 그 다음. 그 다음 섞어줍니다. 짠! 아우 디저트를 준비했어. 이번에는 진짜 부둑에 맞기 싫으면 먹어. 알았어. 어. 아 좋아, 이거 엄청 좋아하는 거. 아 그럼 아까는 안 좋아하는 거? 아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더 좋아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아 그 사춘기 아들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그러면 난 오늘 오빠의 말이 없는 답답함을 뜯어서 고치고 싶어. 그걸 고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준비했어. 어때? 좋아. 해보자. 목소리 톤이 낮잖아. 하이톤을 들어보고 싶어. 괜찮을까? 괜찮아야지. 어. 그러면 있는 힘껏 목소리를 크게 질러보는 거야. 나 먼저 보여줄게. 너도 힘들지. 나는 괜찮아. 함 질러봐. 시작. 하이톤으로 높게. 어. 크게. 어. 하... 시작. 아.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 진짜 협조하고 싶어. 내 처지도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니야. 잘할 수 있어. 한 번만 다시 하자. 힘들기는. 한 번. 어. 아까 괜찮았어. 자, 가자. 아. 아니 왜 귀여운 척을 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막 이러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우 진짜 깨물 뻔했어. 아. 그 아우 포테이토. 아 이게 좀 편해졌나 봐. 너무 열받아. 진짜 짜증이 나네. 진짜 귀여운 모습 봤으니까 이제 반전. 반전으로 카리스마가 필요해. 자신 있어? 아 자신 없어. 자신 없어. 그럼 내가 알려줄게. 일단 오빠가 눈빛은 충분히 충분히 카리스마가 있어. 자 나 한번 째려봐봐. 째려보라고? 응. 뭐. 오 무서워. 아직 안 째려봤네. 아 그래? 자 시작. 오. 오케이 그 눈빛에 대사가 있어야 돼. 네 죽고 싶나? 한 번만 더. 네 죽고 싶나? 왜 오하고 그러지 말아요. 제발. 너무 지금 카리스마 있었고 그럼 조금 더 긴 대사도 해보자. 난
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이거 해보면 될 것 같아. 난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제발. 제발. 아니 오빠 사투리는 왜 넣어? 카리스마에 내가 압도됐어 지금.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서 약간 스위스 스타일로. 스위스 스타일 어때? 어떻냐고? 어. 오 싫지. 아 그래? 좋다고 해. 아 좋지. 좋지? 일단 성황극 1. 자고 일어났어. 연인이 옆에 있어. 잘 잤어? 자고 일어나도 예쁘네. 이거 한번 해볼게. 평생 해본 적이 없어. 잘 잤어? 자고 일어나도 예쁘네. 오빠 내가 본 남자 중에 최고로 스윗. 우원재는 제2의 최수종이 될 것 같아. 오빠 지금 충분히 성격 바뀐 거 느껴져? 혹시? 느껴지지? 너 진짜 짜증난다. 내가 오늘 탐색해본 결과 감자돌이다. 조금 먹는 스타일. 근데 진지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귀여움, 스윗함 다 겸비하고 있다. 내가 추천해줄 요리는 바로 이거야. 짬뽕? 왜 짬뽕이냐면 다 갖췄어. 내가 근데 제일 열심히 한 방송 같아 이게. 정말 진짜 고마워. 이제 가. 안녕. 반가웠어. 오늘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에 괜히 왔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재밌었습니다. 내가 근데 오빠예요? 몇 살이? 96년생. 저는 7년생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조리 토크를 할 거야. 그 표정을 자꾸 짓는 이유가 뭐야? 무슨 표정인데? 그 오리 표정? 하는 오리 표정. 아 몰랐어 몰랐어. 아 그래? 잠깐 하나 찾았네. 일단 AONG 감사드리고요. 출연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실제로는 화가 많은 스타일이 아니고요. 촬영 끝나고 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